서포대가 아니라 서수아비가 오리진인데 두 별명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 계세요? 잡고 싶네. 잘생긴 건 이대형 위원이 잘생긴 거고 신정길 선수가 잘생긴 거고 제가 세 번째네요. 저 하고 싶은 거 하나 해도 돼요? 야구 찐! 네, 본격 타이거즈 편의 토크쇼 전설의 타이거즈 라이브 타이거즈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드릴 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거즈의 말 안 낸다. 서동욱 전설 나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근데 저는 지금 댓글을 하나 먼저 봤거든요. 서포대가 아니라 서수아비가 오리진인데라고. 아니 뭐 서포대든 뭐 서수아비든. 네. 그 두 별명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 계세요? 잡고 싶네. 잡고. 계속해서 이제 별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서포대 키키 너 일로 와시. 일단은 팬 여러분께 인사부터 먼저 해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동욱이고요. 뭐 최강야구도 지금 출연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지금 전설의 타이거즈에서 섭외 주셔가지고 지금 라이브 하고 있습니다. 그치 뭐 이렇게 잘생겼다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 주위에서 잘생겼다는 얘기를 언제부터 들었습니까? 초면에 그냥 인사치레로 그냥 뭐 잘생겼다 정도지. 잘생긴 건 이대형 위원이 잘생긴 거고 신정길 선수가 잘생긴 거고 제가 세 번째네요. 사업 잘 되시냐고. 무궁무진합니다. 예. 근데 제가 사업가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 초년생인데 좀 잘해보려고 노력 중에 있어요. 야구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초등학교 때부터였나요? 아니면 언제? 그쵸.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때 저희 어머니 말씀이 그래요. 엄마가 놀다가 잠을 안 자니까 그 체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좀 잠을 좀 재우려고 운동을 좀 시켰다가 야구가 된 거고. 근데 저는 사실 야구를 하고 싶어서 계속 한 1년 정도 쫄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단체로 이렇게 몸을 풀고 이렇게 규율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게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유니폼을 입고. 다들 처음엔 그래. 유니폼 멋있다. 그리고 좀 더 과거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빵하고 요리 주더라. 그러면은 그때 바로 들어가서 초등학교 때부터 바로 야구를 하시게 네네 되는... 시작을 했죠. 빨리 시작하셨네. 슈퍼챗 네. 2,000원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근데 저 서재영 코치님 편을 봤는데 네. 뭐 애나도 봤고 딸나도 뭐 다 봤더라고요. 그거는 서재응 선수의 효과였습니다. 금액을 좀 공개해 줄 수 있나요? 얼마 들어왔어요? 15만 원 넘었던 것 같아요. 20만 원. 네. 그게 혹시 출연료에 얹어지나요? 아니요. 그건 다 우리 건데요. 왜요? 열심히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지금 너무 이쁘지 않아요? 아 진짜로? 너무 이쁩니다 지금.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은 2017년도 우승 당시에 입었던 옷을 원정 옷과 홈팀 옷을 예, 짝입기 해가지고 네. 지금 뒤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짝입기에서 네. 예, 어젯밤에 와이프 분께서 아 부인이 미인이시죠 하시면서 주신 분도 있는데 저희 와이프 미인입니다. LG 시절 때 알게 돼서 원래 LG 선수인 줄 알았어요. 이런 분들 많다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왜냐면 이걸... LG에서 오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그 방송분을 보면서 서동욱 전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이제 네. 아 타이거즈부터 시작했구나 그러면서 주위에서 혹시 이렇게 입담이 좋다는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아니요. 그런 얘기는 좀 있었어요. 최강야구를 출연 나가다 보니까 말 좀 해라 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근데 이제 또 제 나름 제 컨셉이 있었고 근데 이제 밖에 사석에서는 사실 제가 장난기가 되게 많거든요. 개구쟁이에요 사실은. 네. 지인분들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술을 먹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방송할 때. 근데 최강야구에서는 이번에 롯데 직관도 하던데 기아는 안 하려나요? 작년인가 재작년 이야기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할 것 같아요. 기아 챔필에서 한번 할 것 같긴 하고 실제로 제가 전 단장님한테 제가 사실 요청을 드렸었어요. 제작진하고 이제 연락이 좀 닿아가지고 한번 게임을 해주십사 했는데 그때 시기가 좀 안 맞았던 게 전주련을 가 있고 그러니까 선수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무산된 상황이 한번 있었고 다음 달에 사직에서 직관을 하거든요. 최강야구가 해야죠. 여기 왔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도 한번 놀러 가게. 네. 리터너즈? 상대가 안 될 텐데요. 이게 자신 있답니다. 왜냐면요 멤버는 똑같죠. 예를 들어 다 그쪽 리터너즈도 수창형 그쪽 멤버들도 다 레전드고 근데 최강야구는요 진짜 찐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들 현역인 것 같아.
이 사람들이 지금 은퇴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약간 나이 든 건 좀 느껴지더라고요. 체력이 많이 떨어졌구나라는 건 느껴지는데 스킬은 예, 아직 죽지 않았더라고요. 저 하고 싶은 거 하나 해도 돼요? 네네. 야구팀. 제가 미션을 받아가지고 야구팀 하고 조만간에 합방을 한번 하든가 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저희가 그 모종에 딜이 있었습니다. 오 서동욱이다. 서동욱 사랑해요. 완전 알라뷰. 기아 타이거즈 화이팅. 아니 저는 화이팅. 이거밖에 안 보는데 야구팀 잘 보고 있어요. 일단 저는 미션 성공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예, 야구팀을 모니터를 했는데 네. 성장세가 작년 11월 정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걸로 봤는데 네. 많이 사랑. 최근에 이종범 선배님 거 쇼츠를 올렸는데 200만이 넘어갔어요. 섭외는 어떻게 하신 겁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다 하죠. 팬들이 원하는 거 방송에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저는 노출을 좀 시키고 싶었고 그 선수들 입장에서 제한되지 않는 그런 선 안에서는 영상 전화나 이런 거를 조금 어필을 좀 했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사랑하게 만들었네요. 저희 섭외에도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 명함 언제 나오나요? 서동욱 선수님 요즘에 야구팀 라이브 안 하시던데 바빠서 그렇습니까? 솔직히 해야 되잖아요. 네. 가성비가 안 맞더라고요. 라이브로 한 3시간, 4시간 이제 밥도 못 먹고 하는 거랑 네. 이게 참 희한한 게 기아 타이거즈가 승리했을 때 리뷰가 잘 나오더라고요. 저 게임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리뷰가 확 안 나와요. 기아 팬분들이 진짜 어마어마하신 것 같아요. 진짜 확실하시더라고요. 네, 확실해요. 기아 팬만큼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노래 응원가를 부르잖아요. 네네. 어떻게 그렇게 잘 맞춰? 떼창으로 그렇게 잘 맞추는 것은 어디 콘서트장 보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로. 예. 네. 그만큼 단합이 잘 된다는 얘기죠. 제가 현역 때까지만 해도 기아 선수들이 사실 그런 자부심이 뭐였냐면 전국 어디를 가나 팬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걸 사실 선수들이 너무 잘 알아요. 대변을 하자면 너무 감사하다고 좀 말씀을 좀 한 번 더 해드리고 싶고 선수들이 너무 잘 느껴요. 너무 좋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거 지금 다 기아 팬분들이시죠? 그렇죠. 아 그리고 타 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이런 전설의 뭐 라이언스, 전설의 이글스 뭐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룸메이트 선배가 이제 조용히를 이렇게 침대 위에다가 만 원짜리 하나 갖다놨어. 담배 사오고 뭐 사오고 뭐 사오고 남은 거 너 뭐 먹고 싶은 거 사 먹어. 그럼 군대에서 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등나무 밑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누가 딱 걸어와서 감독님 어디 계시니? 그래서 아저씨 누구세요? 프로포즈. 저는 근사하게 잠시 자고 프로포즈를 좀 할 건데 불만 좀 켜달라. 잠실구장 라이트를 켜달라고요? 네네. 미친 거 아니야?